네, 여러분,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274명이나 도전했네요. 자, 도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가 나올까요? 총이 다섯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올코트니 1873년. 야, 뭐라고 써있냐 이게. 온타리오주, 온타리오 스테이트, 온타리오, 온타리오, 온타리오 스위밍 비치. 온타리오, 온타리오가 어딨죠? 캐나다. 미국 국기가 있네. 야, 이거 이런 저기 그 뭐지,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가 많은 거 보니까, 그 밀워키가 있는 도시가 어디지? 미시건인가? 잘 모르겠네.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온타리오가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호수가 있는 오데오 근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디지? 가면은 밀워키 벅스가 어딨지? 미네소타? 미네소타 있나? 밀워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가만 있어봐. 아까 전에 뭐가 있었지? 온타리오는 어디야? 밀워키가 무슨 주에 있나? 위스콘신 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쭉 봅시다. 여러분,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십니까? 제가 오토바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여기에 밀워키라는 곳에 본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와, 이거 봐, 멋있다. 여기가 바다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호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오대호 이런 거, 그쵸? 이거 아까 전에 봤죠? 이게 좀 약간, 와, 이거 멋있다. 샤워. 예쁘다, 분홍색.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예쁘다, 아이스크림 가게. 페리의 아이스크림 가게. 예쁘다. 오늘 썸네일 이걸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4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밀워키, 가만있어봐. 미시간호? 온타리오가 어디지? 여기가 온타리오지? 그러면 위스콘신주에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쪽으로 할게. 아, 많이 좀 틀렸네. 여기였구나. 여기. 뉴욕주였구나. 와, 여기 온타리오, 온타리오 호수가 여기 있네. 아이고, 아깝다. 조금만 더잘 생각할 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어쨌든 뭐, 미국이었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고. 이 게임은요, 미국이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야자수 같은 게 있고, 또 픽업 트럭이 있는 걸 보니까, 미국인 거또 미국인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인지 유럽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거 같고, 이런 야자수가 있는 거 보니까 플로리다 같은 데가 아닐까요, 여러분? 와, 이거 되게, 와, 이게 옛날 남부의 그거 같아 생겼다, 그죠? 어디지? 올랜도 같은 데인가? 플로리다주에? 플로리다주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조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플로리다 치고는 그냥 야자수는 해변에만 좀 숨겨지는 것 같고, 보면 여기 침엽수가 있어요. 이게 침엽수 같아요, 그쵸?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지나치게, 플로리다주, 어딜까? 남쪽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버티스트 처치, 침례교, 어딜까?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바티스트교가 있다. 침례교파, 세례교파, 바티스트는 세례교파죠. 이러한 나무들, 고민되네. 이 야자수가 굉장히 사람 고민되게 만드네요. 이런 거 보면 남쪽인 것 같기도 하고. 세컨드.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스피드 리미트, 마일 표시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어디냐? 남쪽인데, 남쪽인 건 확실한데, 플로리다일 것인가? 아, 이런 거 보면 되게 남쪽에, 조지아주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아, 플로리다의 북부인가? 여러분, 선택, 아무래도 야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해변이 있고요. 그럼 어느 쪽이야? 남쪽으로 해변이 있는데. 아, 강은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네요. 멕시코만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루이지애나일 수도 있겠다. 아, 루이지애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엘라베마 주 여기 이쪽에, 엘라베마 주 쪽에, 조지아 주 쪽에 이쪽에, 이런데,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데, 이런 데일 수도 있죠. 이런 데일 것 같아요. 그죠? 비교적 잘 맞췄네요. 플로리다였네요. 역시, 플로리다였고요. 여기 플로리다였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네요. 남쪽으로 그쵸? 바다가 보이는. 역시 야자수 덕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라운드. 아, 이제 미국 좀 그만 나와라 좀. 아, 괜히 어렵기만 하고 미국. 미국은 아주 널찍널찍해서 좋은데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요. 역시. 그쵸?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 여긴 어딜까? 여긴 딱 보아하니? 그쵸? 이런 테라코타로 되어 있는 지붕. 그 다음에 여기 둔덕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잔뜩 심어 놓은 거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가만있어 봐, 북부. 이탈리아에 여기 뭐 저기 피에몬테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그 뭐지? 그 알프스산이 아니라 뭐라지? 무슨 피레네 산맥 아래쪽에 피에몬테라고 하는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하기는 뭐한데 유럽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포도나무가 저기에 둔덕에 심어져 있는 걸 보니까 와 이거 뭐 귀여워. 무슨 차야 이거? 차가 이렇게 귀여워, 그죠? 유럽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아니더라도. 이런 건다 포도나무용 그건 것 같은데. 포도나무인가? 적박한 땅인데? 약간 석회암 같기도 하고. 프랑스일 수도 있죠. 근데 프랑스 같진 않고. 아, 뭔가 표지판이 나와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데, 저 50층 2초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참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아, 이런 것도 포도나무거든요. 안 되겠다.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맞추면 요행입니다.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이쪽인 것 같아. 조금 이쪽에. 아, 베르가모 쪽에 이쪽에. 아, 아니네요. 어디다 댔을까요? 아, 스페인? 그래, 비슷하다. 스페인이 좀, 스페인, 그래. 충분히 납득이 간다. 아, 여기구나. 플라센시아라는 데구나. 진짜 세상은 너무 넓네요. 야, 스페인도 되게 넓다.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처음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또 미국인가? 아, 저 미국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건조한 지역인 것 같죠, 여러분? 뭐라고 생기냐. 미션 산 안토니오 하면 어디지? 산 안토니오, 텍사스. 텍사스주 산안토니오 스퍼즈라고 하는 NBA팀 유명한데 캠프 로버츠가 1마일
북쪽으로 가면 김프로보스가 있는 곳. 그리고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1km 가면 캠프 로버츠가 있다. 1km 가면 244. 아이씨, 모르겠네. 그냥 샌 안토니오 근처 찍읍시다. 완전 틀렸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저기 낚였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스. 캘리포니아네요. 여기네. 다시. 여기 있다. 캠프 로버츠. 캠프 로버츠라는 게 있어. 이게 뭐 하는데 캠프 로버츠가. 아 오늘 감성 몇 점 넘으려나. 15,000점도 못 넘겠네 오늘도. 아 왜 이렇게. 자 여기가 딱 보아하니까 유럽인 것 같죠? 야, 이거 뭐야. 예쁘다, 이런 지붕. 짜자잔. 세데포. 미란다 델 레이. 비블리오테카. 센트로 에듀케이션. 유빌라도스. 플라자 데 토로스. 콜레기오. 약간 이탈리아 같진 않고 스페인어 같은데 스페인인 것 같아요. 스페인의 식민지 아니면 스페인인 것 같은데 남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깨끗하고. 지금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약간 유럽 분위기야. 스페인 분위기예요. 스페인. 또 스페인이 나오네. 또 스페인 나온단 말이야. 여기 어디야? 카페 바 타바코스. 이게 다 포도나무 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 아, 저기 이런 야자나무가 있으면 지중해 근처, 그라나다 근처일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도서관도 있고. 여러분,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딘 것 같냐면요. 스페인에, 와, 이거 멋있다. 이런 거 보고. 와, 남쪽에,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 같은 데일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금 약간 무어인, 이슬람 양식이 조금, 건물에서 느껴지는 것 같다고나 할까? 완전히 저의 그냥 망상입니다만. 와, 이거 뭐야. 파인애플인가? 거대 파인애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그라나다를 한번 찍어보고요. 틀리면 그냥 틀리는 대로. 남쪽에 지중해 그라나다 이런데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았죠? 그렇죠? 예, 거의 맞았죠. 그라나다 지방이죠. 코르도바 쪽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그라나다가 여기가 그렇죠. 시에르드바다 내셔 그쪽이 조금 아름다운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점을 맞았냐. 다행히도 15,000점을 못 넘었구나. 아깝다. 거의 15,000점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